금융 파괴사! 난 왜 맨날 이렇게 맞아야 되는 역할만 주는 거지? 하나, 둘, 셋, 야! 엄마, 빨리 일어나! 빨리 일어나!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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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. 아, 빨리 일어나! 아이고, 잠을 안 깨네, 잠을 안 깨. 그렇게 내가 어제 잘했어, 안 했어? 빨리 씻고 내려가서 아침밥 먹을 준비해, 빨리! 쥐! 리아야, 리아야, 빨리 일어나! 아침 옷 가져가야지! 지각할래? 지각? 어? 지금 몇 시인지 알았지? 벌써 9시야, 9시! 큰일 났다! 지각하면 안 되는데! 빨리 준비해야 돼! 책가방 챙겨야 되는데 어딨지? 엄마! 제 책가방 어딨어요, 엄마! 아, 여기 책상 밑에 있잖아! 여기 있구나! 다 챙겼고,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뭐야? 7시잖아? 뭐야, 요를 지금 7시잖아! 아, 이렇게 안 하면 오빠가 안 일어나잖아! 에? 근데 왜 네가 아까부터 엄마인 척해? 네가 뭔데? 나 오늘부터 우리 집에 엄마 역할인 거 몰라? 응? 그게 뭔 소리야? 반말 말고 밥 먹으러 와. 에이, 학교 늦겠다, 늦겠다. 어우, 바쁘다, 바빠. 오늘 아침 메뉴는 당근 무침이에요. 맛있게 드셔. 아, 그래. 아빠. 오늘도 술 먹고 늦게 들어오면 안 돼. 알겠어? 아, 회사 가기 싫다. 아, 왜 그런 말을 해? 그러면 우리 집을 누가 보고 살려? 엄마도 오늘 아침 일찍 친정에 3일 동안 내려가기로 했잖아. 빨리빨리 준비해. 늦겠다, 늦어. 에이, 그럼 그럼. 알았어. 여보. 어? 그런데 요루루가 왜 아침밥을 차리고 잔소리를 폭풍처럼 하는 거야? 그게 내가 없는 동안 요루루한테 3일 동안 네가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 놀이 할 생각에 신나서 그런가 봐요. 아, 그래. 어쨌든 리아야, 엄마 3일 동안 없으니까 요루루가 3일 동안 엄마 대신 엄마 한다니까 요루루 말 잘 듣고 잘할 수 있지? 야. 아, 오빠! 아침부터 신경 써서 차려줬는데요? 당근만 빼놓고만 내? 편식 안 좋은 거야. 내 시간 빠지게 아침을 차려주면 뭐해? 먹자! 아니, 당근밖에 없는데 뭘 먹으라는 거야? 아빠! 아빠도 이제 그만 먹고 회사 늦으니까 빨리빨리 나가, 빨리! 아, 오빠! 준비물 챙겼어? 맞다. 아이고, 그럴 줄 알았다, 그럴 줄 알았어! 아, 내가 가지고 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! 에이씨. 여보. 어? 여보 없이도 집안이 잘 굴러가겠는데? 그러게. 애가 8살 치곤 가끔 보면 50대 아줌마 같다니까. 요루야, 리아야, 엄마 다녀올게. 3일 동안 잘 지내고 있어. 에이, 엄마 걱정 하도 할들 말고 잘 다녀와. 뭐해? 늦겠다. 학교 다녀왔습니다. 야! 김리아! 어? 이리 와봐, 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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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, 이거! 어? 너 성적표 책상 밑에 숨겨놨더라? 응? 야! 오빠한테 김리아가 뭐야? 말버릇 타군? 까락! 너 이렇게 엄마 속썩일래? 어? 너 때문에 잠도 안 오고 눈만 감으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! 제발 엄마의 속 좀 그만 썩여!
뭐. 그리고 얼마 전에 양말 벗어놓고 세탁기 안에 던져 놓으라고 했어? 안 했어? 응? 어? 어? 뭐야. 아, 여보세요. 아, 어, 수지 엄마. 아, 그래? 어, 진짜 그랬다고? 대박, 대박. 와, 완전 레전드네. 방이 조용히 해서 들어와 봤더니 또 게임하고 있어? 너! 공원은 언제 할래? 옆반 민수는 어디서 칠 때마다 100점 만점에 100점을 착착착 받아온다던데 넌 거기서 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 거야? 어? 너 내일 뭐해? 당대 시험 아니야? 어? 진짜 엄마는 너만 보면 속이 터지나 속이 터져! 어? 아, 여보세요? 어, 민서 엄마 그래? 그랬다고? 어, 100점 축하해! 와우, 대체 뭐하는 애지? 미아야! 밥 해놨어! 밥 먹어! 아, 잠깐만! 이것만 하고 갈게요! 지금 당장 안 하면 치워버린다! 아이, 잠깐만! 5분만, 잠깐만! 빨리 와! 아이, 이제 알았다고 금방 가! 아유, 진짜... 왔어요? 응? 어? 응? 뭐야? 왜 밥이 없어? 다 치웠어. 내가 늦게 오면 다 치운다고 했잖아. 응? 야! 넌 왜 이렇게 엄마랑 하는 짓이 똑같아? 내가 이 집의 엄마니까! 엄마가 3일 동안 나한테 엄마 하라 했어! 뭐? 이게? 뭐라는 거야?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눈을 크게 부릅뜨고 말 때 꾸냐? 응? 왜 어쩔 건데, 네가? 금융 파괴사! 난 왜 맨날 이렇게 맞아야 되는 역할만 주는 거지? 별것도 아닌 게. 장인아 보러 가야겠다. 나 장보고 온다. 집 잘 보고 있어. 축하하고. 여러분들, 제가 맞는 걸 보는 게 정말 힘드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아유, 자리가 있을라나? 어디 어디? 어? 아유, 저기 자리 하나가 있네. 딱 나를 맞춤으로 다 만들어놨구만. 가야겠다. 아, 비켜! 아줌마! 아줌마! 내 거! 내 거! 후! 어? 조그만 게? 어디서 저런 스킬을 배워와가지고? 감자가 싸유! 감자가 10,000원! 아니, 1,000원! 아니, 100원! 아니, 10원! 뭐 감자가 10원이라고? 겁나 싸유! 사세유! 비켜! 이건 다 안 할 거야! 올라오지 마세요! 사! 비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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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, 안 돼! 내 거야, 내 거! 이 꼬마가 보통이 아니네. 추베르, 추베르, 추베르. 오늘 장사 끝. 그럼 퇴근. 윙. 감자를 많이 건졌구만. 이 꼬마야. 아야야, 왜 화가 나서 안 되겠네. 내 감자를 모조리 씨를 말려. 넌 누구야? 태태기 아줌마? 어이? 너 요루루 아니니?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아줌마 혹시 그 감자로 맛있는 요리하는 법 좀 가르쳐줄 수 있어요? 감자로? 그러니까 내가 알려줄까? 좋아요. 오늘 감자 좀 나눠드릴게요. 어이, 그래 그래. 또 우리 집으로 따라오렴. 네. 그래 요루야, 빨리 들어오렴. 혜택이 아줌마, 집이, 튼튼하네. 몇 평이에요? 뭐, 몇 평? 우리 집 46평 정도 될 텐데. 실평수가요? 아니, 실평수는 38평 정도, 그렇지. 아이고, 넓게 잘 뽑혔네. 신축이라 그런가? 아, 이게 매매가로는 5억이 나왔는데, 이 아줌마가,
대출까지 상한까지 껴가지고 싸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2억에 잘 뽑았지 뭐. 너 이 정도 집이면 좋네요. 좋아. 어쨌든 감자 요리법 알려주세요. 감자 요리법은 말이다, 잘 넣어보려. 빨리. 맞다, 아줌마 그거 들었어요? 응? 옆집 수지 아줌마 남편이 글쎄 바람이 났대요. 아이고 그랬어? 아니 웬인지 그렇게 향수 냄새가 이상하게 바뀌더라고. 남자 향수 냄새가 그렇게 나더라. 맞아, 내가 어? 집에 그 들어갈 때 그 늦은 밤에 혼자서 여기 립스틱 자고 묻히고 돌아가는 것부터 내가 알아봤다니까요. 그러니까 근데 얘가 8살이 맞아? 완전 아줌마 같네. 아빠! 아우! 내가 오늘 일찍 들어오라고 했지. 술까지 먹고 왔네. 내가 술 먹지 말고 일찍 들어오라 했어요. 안 했어요? 회사 끝나면 빡딱빡딱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. 아빠 이번 달 용돈은 전부 삭감할 줄 알아요. 어, 뭐야? 나는 아니, 마누라가 두 명인 줄 알았네. 딸이었잖아. 어, 리아야? 응? 리아야, 넌 왜 그러고 요루는 도대체 왜 이래? 몰라요. 아직 꼬맨 요린가 봐요. 리아야! 빨리 올라가서 숙제 안 해! 상처가 쓰라려서 못 일어나겠어요. 숙제 더 막기 전에 빨리 일어나서 숙제 해래. 저 그냥 집에서 나갈래. 아빠도 빨리 갔다 왔으면 진짜야. 아이 뭐야, 우리 마누라보다 더하잖아. 아, 3일 만에 집에 가네. 아, 다들 잘 하고 있었으려나? 아, 걱정돼. 아이, 결국 그 아줌마 바람나가지고 남편이 이혼하겠다고 어제 밤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온 동네에 어? 소리가 아주 그냥 쩌렁쩌렁 울려퍼졌다니까요? 어, 잠깐만, 이 목소리 요루루 아니야? 어머, 웬일이야 웬일이야. 어, 그나저나 그 태기 아줌마 얼마 전 그 홈쇼핑에서 세일하던 얼굴놀러 샀다더니 얼굴선이 좀 갸름해진 것 같아요? 아이고 들켰나? 아니 얼굴에 다림질 좀 몇 번 쭉쭉 그으니까 그냥 주름살이 싹싹 매끈해졌지 뭐야. 근데 코는 안 듣나 보네요. 코는 막 주먹이 주먹만 하네. 주접이야 주접은. 얼굴이 아주 콩말해졌어. 대체 뭐지?